네. 문화의 설사. 네, 매주 이 시간에는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 있는 강좌를 소개해드리는데요. 네네. 오늘은 문화해설사 체험학습 강사 강좌. 저는 사실, 네. 요런 거 이름 들으면 머리 살짝 아파옵니다. 그래요? 네. 역사. 네. 제일 좋아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진짜로요? 그럼요. 아니, 연도 이런 거예요? 1859년에 뭐 있었어요? 이제 1859년에는요, 네.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동네에 가축도 네. 좀 있었겠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한번 네. 여쭤보죠. 오늘은, 네. 어떤 이 문화해설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죠. 네네. 또 그 다양한 경험 속에 또 우리 문화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세계 여행 자유화 되기 전에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다녀 보면서 피라미드라든가 뭐 우리가 타지마할이라든가 네네. 세계 유수의 문화 유산을 만나면서 네. 우리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네네.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한 회심의 동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것을 돌아보면서 네네. 우리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네.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우수성, 네. 뭐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뭐 단연 최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문화유산을 네. 어느 나라가 더 낫고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문화유산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많은 분들이 어떤 성격을 규정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극히 자연주의적이고 네네. 인간주의적인 문화유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주의적이고 인간주의적이다. 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네. 세계 최고라고 한번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강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우리 주부님께서는 이 강좌를 지금 또 듣고 계시면서 또 체험학습 강사로 활동 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강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님 강강사가 또 강강사 되겠고요. 네. 우리 주부님은 지금 강사신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 중이신지 소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제 강의해 주시는 거 수업 네네. 많이 받았고요.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현장에서 네. 아이들과 같이 직접 보면서 문화체험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역사를 많이 이야기해 주는 체험학습 강사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체험학습 하면은 사실은 뭐 만들기도 있고 그렇죠. 뭐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놀이 쪽으로 많은데 이 문화를 해설한다 이러면은 배우는 사람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가르침 받는 아이들도 너무 어려워 이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런가요? 굉장히 아이들이요. 네. 현장에서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게 옛날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책도 네.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고요. 네. 근데 그 책에서 봤던 걸 현장에서 직접 그게 이거야 라고 하면 네. 정말 신기해요. 아. 그래서 훨씬 더 살아있는 그 느낌을 받아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많은 강좌들 중에 네네. 왜 문화해설사 체험학습 강좌를 선택하셨어요? 아, 원래 네. 역사 얘기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다니다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찾다 보니까 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듣게 됐고요. 네. 듣고 나서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걸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하다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네. 우연한 계기로 듣게 됐는데 듣고 나니 전문 용어로 꽂히신 거죠. 그냥 명중시키셔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되잖아요. 기훈 씨도 역사 좋아하잖아요. 저 역사 좋아하고 네. 굉장히 역사를 책으로 통해서 보는 것보다 누구에게 이야기처럼 듣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사실 남편이 사학과 교수인데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싫다.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직구부의 그거 관련된 것도 싫어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맨날 들으니까 그냥 그게 좀 되게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맨날 들어서 이쪽 가서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이 실내와 현장 오가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네.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런 수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구체적인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수업 내용은요.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합니다. 네네. 3시간 진행을 하는데요.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한 주는 강의실에서 이론 수업을 하고요. 네. 한 주는 현장으로 답사를 떠납니다. 아, 재밌겠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분야는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리, 건축, 해화, 공예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문화유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고요. 네네. 문화유산이 탄생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부분을 함께 조합해서 함께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역사하면은 연도수랑 항상 연관지어야 되니까 굉장히 머리 아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 학습을 가다 보면 쉽게 접하니까 그렇죠, 좀 관심을 그렇죠.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식 교육이 네.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태종태세 문관세 네. 끝이에요. 네. 거기까지가 김수 안무 거북이야들 네. 삼천박사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게 교육 과정을 이렇게 네.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가서는 그러니까, 네. 어디를 가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네. 지금은 스튜디오지만 네. 바로 우리가 현장을 왔다 생각을 하고 바로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그 역사의 이야기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네. 한번 들어 해보는데 네. 그럼 이곳을 한번 어디로 경주 어떠세요? 경주 살짝 당황하셨어요 지금 대본에 없던 걸 지금 그렇죠. 네. 불국사 한번 가보죠. 불국사 자 네. 불국사 왔습니다. 네 불국사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우리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불국사 그 이름의 뜻이 먼저 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불국사 불교의 불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라국자 네. 부처님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미약했던 나라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아닌 부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부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네네. 자신들의 나라는 부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건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국사에 가시면 사진을 가장 많이 찍으시는 장소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청운교, 백운교. 네네. 아, 그래요? 백운전 뭐 있네. 그 올라가는 층계가 있는데요. 네네, 아래쪽 층계가 백운교, 네. 위쪽 층계가 청운교 네. 이렇게 됩니다. 흰색 구름을 밟고 올라서면 청색 구름을 밟고 청색 구름을 밟고 올라서면 자문이 나타납니다. 네. 백운, 청운. 예, 백운, 청운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문은 부처님의 몸 색깔이 자금색이니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개 이게 자하가 되겠습니다. 그 자하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네.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이 나타나는 것이죠. 야, 아니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막 불국사가 머리에 막 그려지면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근데 이것을 재밌네요. 현장에서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네. 보면서 이곳은 백운교, 여기서는 청운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러니까 그 현장이 안 있어도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여보, 그렇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돼. 내가 못 알아듣잖아. 이렇게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안 하더라고. 불국사 외워라. 몇 년도에 네,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네. 야외 수업이 많아서도 물론이지만 또 우리 강사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네, 잘해주십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네. 더욱더 주부님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은 강자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목소리가 나긋나긋 하시니까 이 강자의 인기 정도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면은요, 네. 저희끼리 전날 서로 막 연락을 주고받아요. 내일 9시 오픈과 동시에 로그인을 발휘해야 되고요. 내에서 선생님 강좌 들으려면 시간 딱 맞춰서 로그인 하시고 네. 클릭하셔야지만 정말로 이게 수업을 들어갈 수 있으세요. 매진은 아니고 마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마감. 정원이 참 마감되는 게 몇 분 안에 마감이 되나요?
거의 제 기억에 5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그인하는데 마감이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좀 있었어요. 아, 여기서 지금 우리 강사님의 저 미소 한번 보셨어요.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촉촉해 네.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주부님들이 그럼 강의 들으시면서도 홍도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강의 네. 이제 현장 특히 현장에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는 서로 막 연락해가지고 꼭 그 자리 반드시 오고 네. 어디서 뭐 하시는 거 항상 이렇게 여쭤보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하시는 수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들 네. 막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네. 사실 공간이 부족하고 네. 또 그 배움에 열정이 있는 주부들을 다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이 네.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진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폰팅하기 좋은 목소리. 폰팅. 큰일 나겠네요. 진짜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네. 좀 그리우셨구나. 네, 그러네요.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 주부님이 강좌를 들었을 때 기억을 한번 좀 네.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그냥 수업을 실제로 듣고 나니까 어떠셨는지 그 느낌도 굉장히 궁금해요. 책에서 옛날에 배웠던 네네. 그 역사가 제가 뭘 배웠나라고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역사가, 아, 이게, 그때 이게 이거였나? 그러니까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느낌이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잠깐만 재밌는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네네, 한번 우리 강사님한테 배우셨으니까. 처음 실내 수업 받을 때 가장 기억나는 애가 경상도 헛밥 얘기해 주셨어요. 헛밥이요? 네, 헛밥. 헛제삿밥. 헛밥. 헛제삿밥. 네네. 근데 이제 그 헛제삿밥을 이제 저희 같은 학생들하고 답사를 가서 네. 이제 식사를 하게 될 때 그 헛제삿밥을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신대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이 그 헛제삿밥은 줘도 욕을 먹고 안 줘도 욕을 먹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헛제삿밥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게 너무너무 기억에 선명했어요.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답사를 다니시면서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헛제삿밥이 기대를 하고 당연히 가면 되는데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막상 먹어보면 그 맛이 아니다 이런 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굉장히 기억에 컸어요. 밥 얘기하니까 제 배가 그냥 꼬르륵거릴 정도로. 네. 네. 저희가 식사 잡는 거. 그렇군요. 참 네. 그런 게 이제 현장하고 아 이래서. 책에서 배웠지 못했던 거 많이 네.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직접 우리 주부님도 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자가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렇죠. 뿌듯하실 것 같아요.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현장에서 만납니다. 네. 예. 그러면 너무너무 반갑고. 현장에서 만난 라이벌 아니에요? 아, 라이벌이 아닙니다. 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만나면, 저분이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분하고 같이 다니세요. 막 이렇게 쭉 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서 도망을 다닙니다. 제가. 네. 일찌감치 피해줍니다. 네. 네. 그렇군요. 현장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이라든가, 궁궐. 또는 체험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소속이 된 강사로서 네. 아이들과 또는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네네. 현장에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가르쳤다면 가르쳤다고 할 수 있겠고 함께 공부했다면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람을 참 많이 느낍니다. 네, 네. 그렇군요. 처음에 강좌 제목을 들었을 때는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 네네네. 이거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네네. 듣다 보니까 정말 재밌고 우리 것을 더 소중하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이 강좌가 얼만큼 재미있고 이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이런 것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이후에는요.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준마릴라의 도전! 네, 방금 전에 이 강사님께서 네. 이 뭐 박물관 또 뭐 여러 가지 기관에 어떻게 뭐 취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역시 강사를 키워내는 그런 강자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 외에 또 어떤 곳으로 취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걸 졸업하고 나서 네네.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린이 체험학습
강사로 활동합니다. 네네. 사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력과 경험을 많이 쌓게 됩니다. 네. 요즘 같을 때는 어떤 회원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단체들마다 회원들을 위한 답사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는 강사가 아주 많이 필요한 사정입니다. 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또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지자체도 그렇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예, 또 문화센터라든가 또 역사 강좌 네, 네. 이런 것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요즘에는 방과후 학교 교사로서도 네네.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의 네. 취업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강사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일단 뭐 지역. 경주. 그렇죠. 경주. 경주 왜 딱히 생각나는 곳이 많지 않은데 강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 거 보니까 네. 우리의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저희가 아는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서울만 하더라도 네. 어린이들과 함께 네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2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년 동안이나 네, 밖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만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경복궁 같은 네네. 경우 사실 우리가 소풍처럼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 하루에 다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넓고 네. 볼 것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또 서울에 박물관이 또 참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박물관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또 공주, 부역, 강화도 아주 우리나라 전국 있죠. 어디든지 네.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공부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는요. 네. 이 주부님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주부님뿐만 아니라 이 남편분들께서도 네. 뭐 이런 강좌를 뭐 꼭 직업에 대한 뭐 선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좌를 한번 들으시고 자녀들과 주말에 아이들과 괜찮네요. 같이 한번 이렇게 나들이 나가시고 왜냐면 또 나들이 막상 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될지 맞아요. 뭐 이런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강좌를 한번 가서 네. 근데 클릭 수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죠? 빨리 이게 좀 걱정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 이렇게 문화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취업이 많이 잘 된다. 이건 그렇죠,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 아니 이게 창업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강좌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요 네. 함께 마음이 맞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 역사 체험을 위한 또래 모임들을 갖고 네네. 있죠. 특별히 그렇군요. 저희 졸업생 중에서 또래 역사 체험이라고 하는 네. 업체를 창업을 했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네. 특별히 저희 수강 중에 네. 수강생들에게 찾아와서 본인들이 하는 일을 직접 소개하고 또 수강생들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찾아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성공. 또래 역사 취업. 저도 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생겼습니다. 또 생겼어요. 진짜 뭐, 생겼습니다. 뭐요? 이 역사 체험과 네. 놀이를 전보고 시키는 거죠. 이미 있을걸요? 있죠. 있겠죠?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이디어가요? 네, 제가 네. 생각하면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남다른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네. 직업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우리 주부님 막상 본인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해보시니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느낌이. 굉장히 활기차요. 네. 활기차고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웃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참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이를 계속 먹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부님들이 이 강좌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을 네네. 때는 가장 망설여지는 게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네. 어려운 이유가 네. 그 공부하는 과정에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 과정을 듣다 보면 재밌다. 예, 그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 흥미에서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한 거니까 나이나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더 쉽게 접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 학교 다닐 때 어려웠던 이유가 네네. 사실은 연륜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억력은 좋지만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은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함께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주부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정년이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그렇죠. 좋은 직업 있어요? 정년이 없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까, 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할아버지 문화해설사 네네. 많이 네네.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장 경험과 지적 수준이 쌓일수록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렇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하듯이 해 주시듯이. 그럼 진짜 재밌잖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적 수준이 쌓여야 된다니까 거기서 또 제가 움찔하네요. 자신감 갖고 하시죠. 근데 뭐 어쨌든 정년이 없는 직업 이러니까 굉장히 전망이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열심히 다니셔야 되니까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체력은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받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도 함께 가져옵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강사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정말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많은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 강좌 이게 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2012년도 수업 요일과 시간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12년 4월부터 새로운 강좌가 시작이 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매일 3시간씩 진행합니다. 12주 강좌로 해서 24일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3개월 과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6개월 과정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6개월 정도 강의를 듣고 나면은 직접 현장으로 나가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나요? 네, 현장으로 직접 나갈 수도 있겠고요. 네.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사실 요즘에 자료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 과정 자체가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부족하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수업하는 과정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6개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수강료는 얼마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하면은 현장 학습도 가잖아요. 현장 학습도 가야 되고 또 현장 가면 또 그냥 몸만 가나요? 또 뭐 사 먹어야 되고 가야죠. 굉장히 많이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하는데. 수강료, 수강료 어떻게 되는지. 네, 수강료는 3개월에 9만 원입니다. 아, 괜찮네요. 9만 원이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네, 그럼 또 추가 비용이 따로 있나요? 추가 비용은 교재비 정도. 교재비는 한 5, 6천 원 정도이면 돼요. 5, 6천 원이요? 예. 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입장료 정도만 개인 부담하시면 다른 비용은 들 것이 없습니다. 괜찮네요. 굉장히 좋네요. 아니, 가셔야 되겠어요, 진짜. 저 진짜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비용도 정말 저렴하면서도 우리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게 취업도 가능하고 창업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주부님들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취업 창업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너무 반해가지고 홈쇼핑 같아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이 두 분 오늘 이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우리 주부님들께 우리 선생님께서는 조언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주부님께서는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문화해설사에 도전하십시오. 그 꿈이 곧 현실이 됩니다. 멋있습니다. 준비해 오셨네요. 우리 주부님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참 좋은 시간, 물론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하고도 직접 좋은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아니 진짜 우리 주부님 얼굴을 뵈니까요. 정말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정말 그렇습니다. 또 얼굴도 예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대하고 또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표정이 나오고 또 우리 강사님처럼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좋은 말씀 드리니까요. 네. 아, 또 루소의 말이 생각납니다. 네. 이 교육의 네.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강의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이야기를 해준 우리 역사라는 그런 네.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 주에 나도 준비해야지. 네, 어제 네. 오늘 두 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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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이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의 문화해설사와 이 체험학습 강사에 대한 강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강좌들이 다 좋지만 네네. 참 이 강좌는 의미 있는 강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또 기훈 씨도 우리 한번 기회 되면 꼭 네.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